안녕하세요, 주까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브러쉬 2021에 대한 새 기능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주 기가 막혔죠?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다이나믹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럼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러쉬를 여셨나요? 여러분들은 여기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따닥 눌러보면 여기 선반이 열려요. 처음에는 브러쉬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종료 버튼처럼 생긴 거를 눌러서 빼면은 없어지고요.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은 다이나믹이라고 이번에 배울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옆에 선반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플랜을 가져와서 설명드릴게요. 천적인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래그, 에디트, 메이크 폴리메시 3D 재질도 좀 잘 보이게 스킨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지오메트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이나믹 메뉴, 다이나믹 서브 디바이드 여시면은 다이나믹을 활성화를 해주시고 스무스는 0, 그리고 여기 두께 기능이 새로 생겼다고 했었죠. 여기 두께 기능도 어느 정도 줘볼게요. 너무 두꺼우니까 살짝만 천 정도, 이 정도 두께로 해주고, 자, 이제 옆에 다이나믹 메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그래피티는 지구 중력이라는 뜻이에요. 중력이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 있죠. 그걸 의미하고요. 그 밑에 여기 강도를 보시면은 이게 중력을 얼만큼 많이 줄 건지. 뭐 이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loor Collision이라고 바닥 충돌이에요. 여기 밑에 저희가 플로어를 제가 깔아놨었죠. 이걸 바닥으로 생각을 하시고 바닥과 충돌을 하게끔 만들 건지 아니면 바닥 없이 무한대로 뭐 중력을 작용시킬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플로어를 끄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을 통과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쭉 무한대로 내려가죠. 컨트롤 Z 누르고 플로어 컬리즌을 켜준 후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천이 툭툭툭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 신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 플로어 컬리즌 그리고 중력 이거에 대해서 두 개 알아봤고, 여기서 리클리파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플로어를 꺼주시고요. 일단 얘를 90도로 시프트를 누르면서 90도로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플로어를 잠깐 끌게요. 이제 플로어에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이게 활성화를 꺼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리클리파이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액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유동성 있게 약간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주고 시뮬레이션을 주면은 뭐 떨어지지도 않고 뭐 그냥 주변 막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Z 해서 여기서 저희 브러쉬에 무브트를 하나 클릭을 해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번 밑으로 살짝 밑으로 너무 많이 했다. 살짝 이렇게 밑으로 넣어놓고 중간 여기는 좀 많이 밑으로 이렇게 작용을 시키게 이렇게 무브를 한번 줘봤어요. 이 상태에서 런 시뮬레이션 한번 눌러줘봅시다. 보였나요? 봤나요? 지금 방금 어떻게 됐어요? 중력 값을 조금 줄여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누른 순서대로 이렇게 싹싹싹 탕탕탕 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완전 대박이죠? 이거를 응용을 머리 좋은 사람은 응용을 어떻게 타타타타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주름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뭐 망토라든지 뭐 이런 천질감이 어떻게 흩날린다든지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4성 이렇게 해주고 너무 좀 너무 느렸으니까 4 정도로 줘서 다시 시뮬레이션. 완전 대박이죠. 이 여기 이 기능에는 무브툴도 먹지만 마스크도 작용한다는 점 한번 볼까요? 마스크로 펜으로 한 여기 끝부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시뮬레이션 다시 줘볼게요. 보이시죠? 대박이죠. 예를 들어 망토를 만든다고 치면 양쪽에 이렇게 딱 마스크를 준 다음에 액체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브툴로 조금 여기는 눌러준 듯이 내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의 천 모양 주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완전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신기하죠? 자, 그리고 컬리진 볼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제 여기 다시 플로어를 켜주시고 굴을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한국어 아니어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다시 설명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 위에 이렇게 천을 둘 거예요. 여기 컬리즈 볼룸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활성화가 안 된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줄게요. 아, 지금 다시 이거를 원래대로 10 정도로 하고, 아, 액체화는 꺼줘야겠죠? 액체화는 꺼주고 이제 여기 중력 작용된 거 활성화, 그리고 뭐 바닥 이것도 바닥 적용이 되는 것도 켜줄게요. 그리고 얘는 아직 활성화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냥 굴을 통과해버리네요. 컬리전 볼륨이라는 거는 다른 오브젝트를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다른 오브젝트, 이 굴을 영향을 받게 만들어주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준 후에 시뮬레이션을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 대박이죠. 이 굴을 그냥 이렇게 천에 그냥 감쌌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복사해서 조그만한 공 옆에다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이 천에 한 이 정도 덮이게끔 하고 마스크를 없애준 후에 다시 천 선택 Alt으로 클릭 해가지고 여기서 플로어 작용을 했고 중력 클레즈 볼륨을 활성화를 시켜준 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이렇게 굴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줬어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했냐? 여기 지금 제가 2로 해놨어요. 중력을 2로 해서 그냥 중력이 그냥 조금 받는 거야. 밑에 끌어다니는 힘이 되게 조금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원래 처음이 한 10이었죠. 10을 주고 다시 시뮬레이션 쳐볼게요. 아니, 내가 중간에 끊었는데 다시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 왼쪽,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구에는 아예 중력이 작용이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강도 조절도 하면서 원하는 순간을 이렇게 포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갑자기 이 구에 대해서는 이제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이러죠? 약간 에러가 난 건가요? 약간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되게 뭐지? 이랬던 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줘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리콜을 한번 눌러준 후에 적용을 시켜주면은 뭔가 에러 없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거는 팜네스. 자, 팜네스 여기 위에 보면은 팜네스가 보이죠? 요거는 약간 견고성, 이 천에 대한 약간 천이니까 지금 오브젝트가 천이 약간 견고, 얼만큼 견고하게 할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번, 3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5 정도로 주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럼 뭔가 이게 약간 천이라기보다는 약간 알루미늄 약간 좀 그런 천 같이 이렇게 그렇게 생겼죠? 내려오는 게 보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한 1까지 줘볼까요? 1로 준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주면은 이렇게 완전 뭔가 이렇게 유동성 있는 그런 탄력성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천이 내려와지고 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self collision이라는 건데요. 여기 약간 위에 쪽에 보면은 self collision 요게 있어요.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일단 요 천을 이렇게 보여지게 프레임을 보이도록 해주고요. 여기 다이나믹을 잠깐 끄고 이게 너무 입자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걸 눌러서 면수를 조금 줄여줬어요. 그리고 델 하이어를 해서 위에 상단 단계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이나믹을 켜주도록 할게요. 다시 두께 있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폴리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부서지는 거 저희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지브러시 세 기능 중에 막 괴물이 툭 하고 부서지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조금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세 기능 중에 완전 꼭꼭 숨어있는 아이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지오메트리 안에 모디파이 토폴로지 안에 어디 갔지? 여기 unweld all 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unweld all을 누르는 순간 여기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요? 그 전 여기 이렇게 약간 진해졌어요. 이 진해진 의미는 이 사각형 하나하나 오브젝트가 서로 떨어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약간 붙어있지 않고 웰드가 되어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런 시뮬레이션을 줄 건데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에? 아니 오브젝트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 괴물처럼 트스스스 이렇게 부서지가 않는데요? 이게 바로 셀프 컬리전 요거를 해주면 돼요. 1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쫑! 아무튼 그렇게 다시 파르르 하고 완전 이제 타타타닥 자체 충돌 오브젝트끼리 타타타타닥 충돌을 일으켜서 이렇게 타타타닥 이렇게 부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 재밌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아까 말하려다만 마이크로폴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나믹 메뉴 서브 거기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 쪽에 마이크로폴리 온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죠. 요거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준 후에 여기 들어가면은 마이크로폴리에 대한 많이 그 천에 대한 질감들이 여러 가지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프레임 꺼주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여러 개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 하나씩 다 눌러보도록 해보세요. 저는 요 구물같이 생긴 거 하트 구물인가요?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선택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마이크 재질감을 같이 보면서 이 시뮬레이션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터지죠. 근데 지금 이 언웰드 한 거를 다시 묶어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아까 모디파이 토플러지 안에 들어가서 웰드 포인트 있죠. 이걸 누르면 다시 붙여지는 거 지금 방금 보셨죠? 이렇게 이거 웰드 포인트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마이크로폴리 한번 적용을 해서 적용을 시뮬레이션 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다이나믹에 대한 그래피티 중력 플로어 충돌 바닥에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컬리즌 볼륨 이제 자체 충돌은 셀프 컬리즌이죠. 컬리즌 볼륨은 이제 다른 오브젝트랑 영향을 어떻게 받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랑 마이크로폴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다이나믹 두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스무스를 1단계로 올리면 이렇게 입자가 작아지듯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맞게 하고 싶은 재질감도 충분히 줄 수가 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거에 또 액체와 요 기능, 요 기능을 선택을 해서 이제 무브 툴로 이렇게 누르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뭐 이 마스크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이거를 요거까지 이제 기본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는 간단하게 후루룩 하고 제가 훑어들었어요. 근데 이것만 알려드리고 지나가면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몇 가지 예시랑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쿠션 만들기, 아니면 침대 주름 이렇게 만들기 뭐 등등등 제가 좀 몇 가지를 골라서 서치를 해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기능들을 설명해 주는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